뉴욕 시민 참여 센터가 법률 지원 센터를 조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법률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KBTV가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법률지원센터를 조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한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의 그 이민 행정명령이 반이민적인 게 굉장히 상당수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게 뭐 한인 사회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민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몇 번씩 이제 밖에 나가도 좋은 것인지 그다음에 뭐 자기 신분을 물어보고 이게 뭐 처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너무 이게 두려움이 많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한인 사회를 위한 법률 지원 센터. 법률 지원 센터는 박동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시민 참여 센터의 최영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주축이 돼 조직됐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최영수 변호사는 3월 초 이민법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통과된 행정명령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대되는 명령을 가지고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게 그 이민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그 리글 테스크포스가 정착이 되면 실제적으로 법원에 가서 대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변호사는 법률 지원센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센터 전화나 웹사이트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윤나리.